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로 희뿌연 하늘에 또 건강까지 염려해야 하는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제 미세먼지 수치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는 날씨 정보가 됐지요. 그렇다면 그 수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충북 대부분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 기준을 벗어났다는데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이 측정소는 한 중학교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최측우 높이만 지상에서 25m. 충북에 있는 11개 측정소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게 설치된 측정소가 환경부 권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기준에 따르면 측정소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사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청주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 가운데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최측우 높이는 지상에서 15m 넘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북에서 권고 기준을 맞춘 건 제천과 단양, 옥천 등단세 곳뿐.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청주는 모든 측정소가 기준 미달입니다. 높이가 중요한 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지상에 가까울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오염원에서 나온 물질들이 지표면 근처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지표면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쌓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보다 낮은 위치에 실제 생활권에서 측정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처음 측정소가 설치된 시기보다 20년 정도 늦은 2006년에야 높이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최적화된 장소를 찾는다 해도 사유지 매입과 관리 감독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이전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 부지라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재로선 측정소를 추가해 데이터를 더 촘촘히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2022년까지 측정소를 지금보다 두배 정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충북은 올해 겨우 두 개의 측정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